조용한테 TV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음악 목사 김성식입니다. 조용한테 TV에서는 교회 음악계에서 현역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원시립합창단의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시면서 안산 꿈의 교회 음악감독이신 또 주찬양 찬양대의 지휘자이신 박지훈 지휘자님 이시면서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전부터 뵙고 싶었던 인연인데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예, 며칠 전에 그 대전 시립 합창단 개곤 지휘하신 모습을 랜선 음악계로 봤는데 네. 아 너무 멋지셨습니다. 특별히 감사합니다. 기르고 계신 그 수염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남성들의 어떤 로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길러봤습니다. 근데 그 무관중 음악회 처음 보시는 거죠? 네네. 어땠어요? 나는 그 상상이 안 가요, 느낌이? 아, 처음에는, 그러니까 네. 제가 올해 수원도 그렇고 제대로 된 정기연주회를 한 번도 못 했었거든요. 네, 요번에 대전에서 처음으로. 네네. 사실은 원래 관객이 오는 연주였었어요. 기획 자체는. 그렇겠죠. 네, 이제 그게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무관중 연주가 되고, 그리고 단원들도 그 축소해서 반으로 축소해서 하게 됐는데 그래도 좀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사람이 없어서 뭐 좀 인사하고 그러는 게 좀 어색하고 좀 그렇긴 했어도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이나 네네. 이런 네네.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특이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네. 것 같아요. 예. 네. 뭐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이죠. 그런 경험은. 네. 그 레퍼토리가 참 독특하더라고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번에 이번에 주제가 연주 주제가 네. 리버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르네상스라는 네. 의미거든요. 근데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나면서 이제 문화와 어떤 모든 것들이 새로 재생되었으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중세 시대를 뭐 넘어선 시대처럼 다시 새롭게 뭔가 정신을 똑바로 한번 다시 차리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획했고 제 자신에게도 뭔가 변화와 어떤 뭔가 하나님 앞에서나 여러 음악적인 음악가로서 재정립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삼는 연주였었습니다. 아주 네. 멋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 멋있었지만 마지막 그 함춘호 씨하고 기타하고 그 재즈 스테이지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박 감독님은 한국 교회 음악계에서는 사실 지휘자보다는 작곡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십니다. 지휘자 박지훈 감독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작곡가 박지훈에 대해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이 네.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지휘자들이 한 번씩은 찬양을 드려봤을 원해라고 하는 찬양곡을 작곡하셔가지고 한국 교회 음악계에 너무나 많은 그 은혜를 끼치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뭐 여러 많은 500곡이나 되시지만은 이 원해라고 하는 찬양곡을 언제 작곡하셨고 또 어떤 계기 혹시 있었으면 있으셨고 처연은 언제 하셨는지요? 아 원해라는 곡은 뭐 사람들이 많이 불러주셔서 저한테 의미 있는 곡이라기보다는 예, 예, 예. 제가 그때 당시에 조금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좀 겪고 있었을 때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가라앉고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참 힘들고 맞습니다. 예배드리기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곡을 쓰기 시작했던 게 원해였었는데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내 슬픔 가운데서도 찬양하기 원해라는 가사를 쓰게 됐고 그 곡을 이제 만들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애착이 많이 가고 그리고 그 찬양을 그 마음이 좀 담겨져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연주하기는 쉽질 않아요. 네. 음악적인 표현을 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네. 이제 그 윤하훈 장로님이 인천 시립합창단하고 만들어낸 그 음원이 어떤 표준 같이 됐는데 네. 워낙 그분이 해석을 잘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게 표준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르긴 하지만은 정말 아마추어 합창단이 하기에는
음악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느낌을 표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곡을 쓰실 때 우리 작곡가님이 뭔가 있으셨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네. 작품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쓰여진 작품들이 네. 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500여 곡의 곡을 작곡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그 칸타타 가운데 벌자리 칸타타 가운데 예수는 많은 교회에서 부활절에서 부활절에 찬양을 드리고 있고 또 교회 뮤지컬도 여러 편 작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휘하셨던 교회에서도 직접 연주도 하셨습니다. 작품 중에 칸타타와 교회 뮤지컬 곡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썼던 칸타타가 아까 얘기해 주셨던 부활절 칸타타 예수였었고요. 근데 그 곡을 쓰면서 그러니까 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교회 음악이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의 음악 그리고 중장년층의 어떤 성가대 찬양 이런 네.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괴리감이 좀 있었고 뭔가 그거를 하나로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장르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 생각엔 교회 음악이 하나 돼야 교회 세대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그럼 어떤 장르를 만드는 게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제 합창 뮤지컬이었던 예.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제자를 시작으로 해서 와이 뭐 엔드 이런 식으로 아니면 크리스마스 뮤지컬까지 해서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걸 음악을 통해서 이제 찬양대와 그리고 밴드와 젊은이들이 연기를 하면서 하나로 이제 종합 작품을 연주를 하다 보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네. 계속해서 그런 작품들을 좀 써왔죠. 네. 보통 이제 지휘자를 중심한 찬양대 음악과 말씀하신 대로 네. 찬양팀 리더를 중심한 그 일종의 회중 찬송인데요. 네네.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가지고 묘하게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선이 그어져 있는 그렇죠. 것을 이제 많이 네.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젊은 세대에 가까우시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 젊은 세대를 위한 곡을 쓰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곡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찬양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숭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우리 박지휘자님을 통해서 박작곡가님을 통해서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이미 나와 있지만 네. 그런 생각을 또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멋지신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이제 군산시립 합창단 지휘자로 굉장히 오랫동안 계셨어요. 보통 지방 합창단이 2년 계약하고 이렇게 끝났는데 두 번이나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방 도시의 합창단인데도 그 지방에서 그 시도하기 힘든 다양한 합창곡들을 연주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광복 79주년 기념 칸타타 조국이요를 작곡을 하셨고 합창단, 교향악단이 합동으로 연주를 했고 또 2017년 11월에는 교향악단과 함께 올린 뮤지컬 콘서트 군산 행복버스라는 작품을 직접 지휘를 작곡하고 지휘하셨는데 이게 아마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것 같았어요. 저도 이제 그쪽에 좀 관련이 있어서 군산 쪽에 네,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네네. 예, 거기 합창하시는 분들하고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작품과 이런 그 뮤지컬 이런 것들을 기획하실 수 있는 것은 작곡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지휘자이면서 작곡가. 근데 기획용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디서 배우셨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개인적으로 워낙 극 음악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있는 꿈이 정말 전문적으로 연출을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출자적인 관점에서 물론 지휘자이고 작곡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대본이라든지 아니면 기획이라든지 무대, 의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항상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또 지휘자로서 실입 지휘자로서 이제 군산에 있을 때는 또 군산이란 도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 이제 몸담고 있는 지휘자니까. 그래서 군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최종적인 단계가 군산의 삶에 대한 군산의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극을 만들게 됐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이제 수원에 있다 보니까 지금 수원을 또 이제 너무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또 수원에 있는 어떤 또 아름다움을 가지고 내년쯤에 어떻게 좋은 작품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멋집니다.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지금 음악 감독으로 섬기시는 교회는 김학종 목사님이 심으신 안산 꿈의 교회이십니다. 유명한 교회죠. 예, 그 전에 계셨던 한소망 교회도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예. 이제 한국 교회가 음악 감독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의 교회는 감리교회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감리교회에서 이런 호칭을 사용하는 교회를 제가 아직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꿈의 교회의 음악 감독의 그 호칭 그리고 그 음악 감독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먼저 좀 하나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전에 한소망 교회를 섬겼을 때는 그 통합직 교회거든요. 이게 장로교회와 그 감리교회, 특별히 감리교회는 예전이 강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두 교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두 교단 교회의 두 교회 다 아주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교회학적인 관점, 좀 차이점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 같아요. 아니, 일단은 지금 일단 음악 감독으로 있게 된 거는 뭐 미국처럼 이렇게 풀타임 잡으로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교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목사님과 상의를 해서, 그래서 그각 찬양대들을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절기, 뭐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기획하고 그런 정도 수준으로 제가 음악 감독으로 있는 거고요. 풀타임은 아니에요. 이렇게 지휘자보다는 좀더 고난이나 그 당해하고 연결고리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죠. 얘기도 할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도와주는 입장으로. 같아요. 각 성가대들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아버님은 이제 고신즉 이렇게 약간 좀 그러시죠. 보수적인 쪽이셨고, 그렇죠. 처음으로 나오게 된 교회가 통합측이었고, 유학 가기 전에. 근데 지금 통합측하고 감리교 측을 약간 제가 뭔가 좀 비교하기는 제가 정말 좀 좀 부끄럽고요. 조심스럽기도 아이, 그럼요. 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타일은 조금 다르긴 한것 같아요. 그럴 근데 이제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감리교, 미국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거기는 정말 예전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통합측은 통합측대로의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에 있는 김학중 목사님은 좀 젊으시잖아요. 젊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부분들이 맞습니다.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하고 잘 맞는데, 그럴 것 그런데 이제 같습니다. 또 목사님이 3부는, 그러니까 각 성가대들이 성향이 좀 달라요. 근데 특히 3부는 전통적인 스타일을 고수하셔서 이제 오르간이나 아니면 이제 찬양대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 부분들을 저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추구하시고, 또 다른 찬양대는 또 이렇게 4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뭔가 파퓰러한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추구하는 교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꿈의 교회는. 그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무슨 채권을 지어놓고 뭐 시작한 교회인 걸로 옛날에는 아는데.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다 예배실로 다 그렇군요. 리모델링을 다 했고요. 아무튼 특이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또그 뭔가 코로나 시대에 영상으로 또 맞습니다. 많이 또 이렇게 하여튼 크리에이티브 하세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에 주목되는 리더로 주목되는 그 목사님이시기도 하죠. 아버님이 공무원이셨는데요.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목회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하시면서 만나셨고, 아버님은 이제 세무 공무원이셨었어요. 그러셨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칸타타 와이에도 사케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아버님과 관계된 조금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아버님이 세무 공무원이셨다가 이제 어머님의 어떤 조금 몸이 좀 안 좋아하신 어떤 네. 여러 가지 과정을 네. 통해서 서원하시면서 마흔이 되셔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셔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진짜. 근데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제가. 당연히. 이게 왜냐면, 그, 나름, 뭐라 그럴까, 그때 당시에 이제 부유하게, 네. 좀 이렇게 편안하게, 고민 없이 자라다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 되시면, 아, 전도사님 되시고, 졸려. 목사님 되면서, 어린 마음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때 과정들이 또 제 인생에 또 중요한 어떤 길이지 않았을까, 과정이지 않았을까, 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PK, MK,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와 목사 자녀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 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저도 목사잖아요. 저는 네. 이제 제 자녀들이 MK예요. 선교사 자녀 출신이니까. 네, 네. 근데 그 어떤 눌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 끝까지 그 다음이 중요한데, 질질 끌려다녔더라. 여기 이제 MK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가가지고 문화 충격 속에 사는 이제 그런 굉장히 청소년기를 어렵게 지내거든요. 근데 물론 대부분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이제 자라긴 하지만, PK로서 목사님 자녀로서 갖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것도 이제 아버님이 좀 늦게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랬죠. 예, 예. 이해,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많았죠. 당연히 그러셨겠죠. 예를 들면 아버님이 그 개척교회 그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 네, 네. 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의 자녀들하고 또 나이가 비슷했었어요. 아, 그거 참 어렵다. 사택이 없으니까 우리가 살던 집을 그 목사님 가정한테 드리고, 아. 저희가 이제 건물 지하 예배실로 방 두 개짜리 만들어가지고 들어간 그런 상황들도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근데 그때 우리 아버님이 또 B형이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강직하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면서도 항상 이렇게 뭔가 잘해야 되고, 뭔가 그런 이제, 그런 게 이제 눈치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 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막 이렇게 문화계 밤이다든지 이런 것도 하면서 제 꿈을 또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박 감독님의 그 음악적인 다양한 그 에너지 같은 것들이 사실 교회에서 자양분을 네.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겠죠. 네. 네. 하나님 그렇게 쓰시려고 이제 하셨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앙대학교에 입학하셔가지고 2학년 때 네. 유랑원 장로님의 이제 제자가 되셨더라고요. 네네네. 작곡과 지휘를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아닌 교수로서 유랑원 장로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랑원 장로님에게 받으신 영향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 예, 좀 말씀해 주시면. 유나훈 교수님하고의 어떤 에피소드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겠죠. 뭐 이렇게 잠깐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고등학교 때 지휘를 했었어요. 중동고등학교라는 이제 오래된 고등학교에서 합창단을 지휘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던 테이프가 있었는데, 네네. 그때 그게 대우합창단 테이프였어요. 윤학원 이렇게 써있는, 지휘 윤학원 있는 그 테이프를 보다가 중앙대학교에 선생님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이제 작곡을 하고 싶어서 대학을 갔는데, 또 지휘를 너무 하고 싶어서 2학년 때 윤학원 교수님 제자가 된 거죠. 근데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는. 아... 너무너무 무서운 교수님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작곡을 한다기보다 이제 편곡을 했고, 이제 지휘 전공들은 예, 거의 예. 지휘에 집중을 하는 분위기였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장 장점은 믿음. 예. 네. 그 제자에 대한 믿음? 그니까, 제자가 뭐, 능력이 10인지, 그니까, 100%를 갖고 있는지, 20%를 갖고 있는지,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제자한테 믿음을 가졌다 하면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든지, 그걸 믿어주시는 거. 야.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한테. 특히 작곡가로서,
지휘자로서 그거는 정말 윤하곤 교수님의 무서운 뒷면에 있었던 정말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지휘자들과 작곡자들이 윤하곤 교수님을 통해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할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러센터를 만드셔가지고 악보를 이렇게 제작을 하셨는데 보니까 한국 작곡가들의 작품을 계속해서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작곡가들이 데뷔를 하고 작품이 인정되어지고 불리워지고 유명해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키우는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대단한 분이시군요. 네. 좋은 스승을 만난 축복을 받으신 분이신 것 아, 같습니다. 그럼요. 예.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이제 바로크 전문 지휘자에게 합창 지휘와 석사 지휘로 석사학위를 받으셨고 애리조나 대학에서 합창 지휘와 오케스트라 지휘로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셨어요. 바로크와 지금 그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뮤지컬 이런 것하고는 약간 그 결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받은 영향력 같은 것들이 작품에 이제 스며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학을 통해서 이제 음악 감독님의 음악 세계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변화가 생겼을까요? 유학을 가기 전에 항상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꼭 그렇죠. 내가 유학을 가야 되나?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늦게 유학을 갔어요. 37살, 그러니까 만 35살에 갔으니까 이제 그러셨군요. 가족과. 그러니까 끝머리까지 가다가 이제 넘어간 거죠. 예. 근데, 일단은 유학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힘든 일도 있고 공부하면서 외웠겠어요. 그리고 다 당연히요. 젊은 친구들과, 그러니까 나 이제 미국 사람들 치고 좀 나이 있는 학생, 유학생으로서. 그런데, 음악은 클래식이든 바로크든 모든 거는 통하더라고요. 당연히요. 예. 해야죠. 모든 것들이 음악이라는 거, 아니면은 예. 예술 장르라는 건 음악을 넘어서서 미술이든 뮤지컬이든 아니면 연극이든 간에 모든 거는 이제 그 커넥션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장르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이 장르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학 생활 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들은 그런 것들을 정돈할 수 있는 어떤, 물론 제가 어떤 장르에 대한 스페셜리스트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어떤 음악을 접근하더라도, 제가 할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상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할수 있는 발판이 됐다고 할까? 그런 이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넓어진 거죠. 시각이 넓어지신 거죠. 시야가 넓어지고 조금 더 이해해야 깊이가 맞습니다. 좀 넓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모든 장르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그마한 테크닉이 좀 생겼다고 그럴까?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을 갓 졸업하고 20대 후반이나 이럴 때 유학을 간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30대 중후반이 돼서 유학을 갔을 때 느낌이 완전히 그 받은 영향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예. 그러니까 더 넓게 볼수 있고 음악 이외에 다른 예술과 이렇게 함께 전체를 볼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는 그런 기간이었을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니까 역시 맞습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불확실성의 암흑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더 길어지면 아마 교회 음악인들이 설 자리가 더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악보 출판계도 이 충격을 이겨내고 살아남을 출판사가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은 이제 되어집니다. 이제 장연히 작곡하시는 분들도 쓴 작품을 출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작품을 써놨는데 출판도 안 되고 연주도 안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곡가로 또 교회 음악 감독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교회 음악인들이 이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또 가지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의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제 생각에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는 것 자체도 어떤 바이러스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바이러스를 치료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나무의 뿌리가 썩어 들어간 이상에는 아무리 살충제를 준다고 해서 그 나무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처럼 뭔가 근본적인 우리 지구 환경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 음악도 그렇고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뭔가 코로나라는 어떤 상황을 속에서 교회에 대한, 교회의 음악에 대한 어떤 치리 같은 상황이 이렇게 있다고 느껴졌을 때 과연 이거를 뭔가 살충제를 주고 장가지를 잘라낸다고 해서 이게 저는 이제 회복된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뭔가 우리 스스로 뭔가 자질구레한 거다 제쳐놓고 근본적으로 교회와 교회 음악인들이 뭔가 우리가 뭔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을까? 그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것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저도 부끄러운 사람이라 아, 이런 네. 말씀을 드린다는 게좀 제가 염치가 없지만 그러나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근본적인 변화와 회개와 어떤 생각의 변화들, 그리고 신앙적인 변화들이 생겨야 이게 해결되는 열쇠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굉장히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교회 음악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을 이제 많이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선교지 서울에 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접하지 못하니까 요즘은 영상을 통해서 다 교회 찬양대 찬양을 접할 수 있잖아요. 접했을 때 제가 받은 느낌, 평생을 이제 사역만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느낌을 하나님이 주셨을 거 아니에요? 느꼈을 때 저것이 합창인가 찬양인가 하는 그 느낌을 굉장히 받을 때가 많았어요. 예, 그리고 너무 이제 지휘자가 너무 드러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영상에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한번 좀 성찰을 해보자. 아주 정말 귀한 말씀 오늘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본질로 좀 돌아갔으면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좀 돌아보고 교회 마귀를 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유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작곡가야, 작곡계에서는 이미 중견 아유, 아닙니다. 작곡가이신데. 왜냐면은, 도라지꽃과 봄날이라는 거기 중학교 교과서에 벌써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창작자들은 시대를 반영하는 작품을 내놓아야 한다고 늘 생각합니다. 연극도 그 시대를 반영하는 연극이어야 되고, 음악도 모든 게 사실 예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시대와 그 후에 감독님의 작품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요. 교회 음악적인 것도 그렇고, 또 이제 다른 작품도 많이 쓰시니까. 일단은 저는 작곡을 할 때, 특히 합창곡을 쓸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뮤지컬을 쓰면으로 인해서 합창 뮤지컬을 통해서 어떤 가교 역할, 이런 것도 생각을 했지만, 합창 공연을 보러 간다는 게 일반인들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창 음악을 보러 간 사람이 이 합창 음악을 한번 보고, 아, 합창 음악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구나. 저는 그런 음악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도라지꽃이나 굉장히 멜로디가 강한 곡들을 좀 많이 써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서 이렇게 제가 뭔가 이렇게 내다보고 이런 소양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튜브 시대가 됐고 이전 같은 상황과 20세기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연주를 보려면 뭔가 발품을 팔거나 어떤 장소에 가서 그 네. 사람들을 만나거나만 했을 때볼수 있었는데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클릭만 하면 세계 어느 연주자, 최고의 연주자들의 음악을 쉽게, 단몇초 만에 다 클릭해서 볼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네. 네.
누구의 뭔가를 보고 싶다라는 것보다 뭔가 새로운 내가 좋아하는 걸 보고 싶은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컨텐츠의 시대가 맞습니다.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예전에는 어떤 클래식 음악이라는 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내가 어떤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제가 선망하는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좀 동경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21세기 지금 시대에서는 누가 좋아하고 말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나한테만 내가 좋아하는 거냐.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막 트로트가 떠서 옛날 같으면 트로트 좋아하면은 뭐라고 했지만 트로트가 전국을 휩쓸고 있잖아요. 대세입니다. 결국에는 네. 누가 좋아하든 말든 내가 좋아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맞습니다. 라는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트로트가 정답이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장르의 세분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음악, 이런 것들을 많이 많이 만들어내서 그런 매니아층을 형성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교회 음악도 그 찬양 대 찬양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이제 약간은 거부감적인 그런 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젊은 분들이 작곡한 작품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음악적 감성과 상당히 이렇게 접촉점이 많은 음악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 박 감독님 음악도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급변하고 뭔가 에너지가 강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에게 이제 호감을 가는 음악들인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이 드신 분들의 정서에 맞는 그런 교회 음악도 계속해서 이렇게 아니, 작곡되어지고 네. 연주되어지고, 네. 시대별로 이렇게 다 새로운 작품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맞는, 그래서 그 안에 가사가 중요하니까, 네. 그 가사를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네. 이것들이 이제 유튜브에 이제 나와 있는 영상들이 뭐 감독님도 이해하시겠지만은 사실 좀 민망한 영상들이 아, 교회망 영상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그 퀄리티가 높은 그런 영상들을 좀 제작을 해서 네. 유튜브를 통해서 젊은이들과 또 예수 안 믿는 분들과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오늘 그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고 계시는데 수원시립합창단이라는 세계적인 합창단의 이제 예술감독이 되셨습니다. 네. 그 앞에 계셨던 분들 이렇게 대단한 분들도 이제 거쳐오셨잖아요. 네. 지금 4대신가요? 네. 예, 그러니까 이상길 교수님, 민인기 교수님, 윤희준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박지훈 네. 교수님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제 이미 세계적인 합창단으로 알려져 있는 합창단의 네. 예술감독이 돼가지고 이미 그분들이 이루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말고 예술감독 박지훈이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야 당연히 그래야 네. 되겠죠. 또. 네, 그렇죠. 네. 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 앞에 계셨던 지휘자님들의 사실 발끝도 못 쫓아가는 지휘자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게 비해서 어떤 걸 하고 싶다라는 거라기보다 저의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합창이라는 거는 가사가 있는 음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찬양이나 마찬가지지만, 가사가 있다는 거는 결국엔 내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말하고 싶은 거를 아무리 아름답게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리 경계 그 수수하게 얘기한다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흐름과 어떤 강세와 모든 것들이 음악적으로 잘 만들어져서 제가 만약에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진정성 있는 합창 노래, 진정성 있는 음악을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원시립합창단 단원분들은 정말 정말 대단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음악적인 거를 떠나서 어떤 정신력이라든지 어떤 음악성이라는 거지 정말 제가 존경할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지금 작업을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건 제 개인적인 지휘자로서의 어떤 가치관인데, 지휘자가 보이지 않는 연주회. 예, 왜냐면,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단원들이거든요. 단원들의 마음을 통해서 관객이 듣고 이해를 해야 그게 이제 합이 맞는 건데, 제가 혹시나 지휘자로서, 물론 리더십은 갖고, 그걸 이제 가는 방향은 이제 그 디렉션은 예, 하겠지만, 이끌고 가셔야죠. 예, 예. 그러나 제가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단원들이 느끼고 단원들이 끌고 가는 거를 제가 서포트하는 어떤 그런 연주가 제가 바라는 연주예요. 와. 예, 그래서 중심은 연주자들이. 그래서 지휘자는 그 안에 서포트가 돼서 그걸 가로막지 않는.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어려움들이 많죠. 그러나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합창계와 교향악계가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박 감독님은. 아이고, 아닙니다. 그 발상 자체가 좀 다르신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들이 전부 그런 말씀들이세요. 그래서 감동이 많이 됩니다. 미래학자들은 코로나19는 이제 4차 혁명 시대를 급격하게 앞당길 것이라고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위기에 처했지만 교회사가 증명하듯이 교회는 변화하는 시대, 변화를 하나님이 요청했을 때 언제나 변화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적응을 했고, 물론 이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예배와 선교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 사명이죠. 예, 박 감독님 같은 경우는 한국 교회 음악계의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실 리더 중에 아주 핵심적인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앙아트 구독자님들 다 이제 지휘자 반주자 이제 찬양대원들인데, 이분들에 의해 우리 세대 이제 지금 박 감독님 입장에서 저는 이미 물러가야 되는 세대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니. 세대에 예, 그박 감독님 세대와 그 아래 세대의 찬양대원들에게 격려도 해주시고 권면의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짧게 얘기하는 건가요? 네. 아, 좀 길게 충분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 제가 이제 교회 음악 세미나에 가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참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주신 선물 중에 네. 정말 고맙기도 하면서 치명적인 선물이 있다. 그게 바로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대기권을 만들어 주셔서 그 공기라는 걸 만들어 주셔서 이제 물리적으로 사람이 호흡을 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호흡을 안 하면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호흡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이 공기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진동이라는 걸 선물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진동이 만들어지고 소리라는 게 전달이 돼서 이 대기권 안에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하기를 바라시는 목적으로 또 사람을 또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참 이게 뭔가 좀 달라요. 하나님 나오시죠. 예. 예, 결론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너희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닌가. 근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진동이라는, 자연 발생적인 진동이라는 어떤 그 선물을 자꾸 기계를 통한 진동으로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지만 저는 해답은 거꾸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가 지난다고 해서 동영상이 발달을 하고 기계적인 게 발달하고 컨텐츠 뭐 어떤 많은 것들이 발달한다고 하지만 어떤 교회 음악이라는 거는 그걸 발맞춰서 더 성장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준 원초적인 선물을 다시 그 열어봐야 된다. 회복하고.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아멘. 이제는 사람들이 만나고 싶지 않,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꾸 공연장도 대규모 공연장에 찾아갔었지만 이제는 소규모, 작은 몇 명. 그럴 때일수록
그 마이크가 필요 없거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스피커가 필요 없거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챔버 뮤직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면서 분명한 거는 리버스 다시 재생될 겁니다. 네. 분명한 거는 교회도 재생될 거고 당연히. 문화도 재생될 거고 네. 우리의 찬양도 재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재생되느냐? 네. 뭘 다시 회개하고 뭘 다시 개선해서 뭔가를 뚜렷하게 보고 그래야 과거를 제대로 돌아봐야 그 다음에 우리 미래의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재생을 어떻게 시킬 거에 대한 키를 지금 그 모든 교회 음악인들이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면서 찾아야 될 시점이고 그걸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네. 계시십니다. 뭐 그런 생각을 예. 해봅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예. 그런 키를 빨리 예.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이야, 너무 중요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결국 이제 자연 음향, 소위 말하는 이제 자연 어쿠스틱이 아닌 기계적인 음향만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몇십 년 동안 추구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배실을 지을 때 소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리들, 사람이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부딪혀가지고 돌아와서 자연적인 음향이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하는 어쿠스틱이 아니라 전부 전자매체를 통해가지고 기계로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교회를 지금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지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반성도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휘자들도 참 어려운 게요. 이제 그런 공간에서 우리 감독님도 이제 뭐 경험하셨겠지만 그런 공간에서 찬양을 했을 때 이게 느끼는 굉장히 갈급함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연의 울림에 대한 갈급함. 네. 이제 이런 것들도 한국교회가 이제는 대교의 시대가 아니라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오케스트라 아니라 챔버, 큰 찬양대가 아니라 조금 숫자가 줄어든 네. 대형교회가 아니라 좀 적은 교회로 갈 가능성이 지금 높거든요. 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말씀하신 방향으로 울림을 향해서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우리 박 교수님, 우리 박 감독님이 오늘 이제 처음 뵀는데 이제 저희보다는 좀 젊은 세대신데도 너무나 많은 귀중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아이고, 큰 감동이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오늘은 한국합창계와 교회음악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계시는 박지훈 감독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이렇게 제가 말을 많이 안 하는데 박 감독님하고 얘기하면서 좀 흥분해가지고 말을 제가 말을 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주신 찬양에 대한 열정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신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작곡하고 찬양대를 지휘하시는 사역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박 감독님은 제가 보기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한국 교회 음악계의 미래라고 보여집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감독님의 행보를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멀리 오셨어요. 오늘 네. 수원에서 이 파주까지 오셔가지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